뭔가 업데이트하고 나서 가끔씩 그냥 하얀 화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 다시 좀 내리자. 그 시간 기다리기 귀찮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원이 시의 7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감정을 낮춰주고 하는 말, 뭐 예를 들어 네,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그러면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 hungry. 원래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I am hungry. 오케이. 그래서 I의 뜻이 이제 뭔지는 알죠? 네. I의 뜻은 나 나 자신 나. 얘는 뭐예요? 비동사. 조용히 하시고 니할거 하세요. 헝그리의 뜻은 배고프다예요. 배고픈이에요. 배고픈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네. 그럼 이건 무슨 시인지 따져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배고픈 이런 말을 할수 있죠. 사람. 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시를 가지고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동사. 비동사 쓴다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묻겠죠.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어떤 일? 그랬더니 대답이 나는 배고프다. 둘이서 A하고 B 두 사람이 있다 치면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영어로 어떤이 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영어로 어떤은 how입니다. how. How? how가 어떤이고요. 무엇은 뭐였더라? 무엇은 what이었죠. What? 누구는 뭐였어요? who였죠. who.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익혀야 돼요. 네? 누군지 궁금하면 who. 무엇인지 궁금하면 what. 어떤지 궁금하면 How. How? 네, 학교에서 How are you?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원어민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어 선생님.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란 질문이 어떤 시, 모든 어떤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How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나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을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얘가 헝그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하우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네.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이게 너는 어떤 일 묻는 겁니다. 하우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찌 어떻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뜻을 두 가지 갖고 있는데요. 이 뜻일 때는 상태가 궁금한 거고요. 이 뜻일 때는 방법이 궁금한 거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 you는 무슨 뜻이에요? you는 무슨 뜻인지 여기 써놨네요. 너, you는 맨날 얘기했는데 무슨 뜻이래요? 너 또는 너희들이란 뜻이야. I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you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떤 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나의 상태가 배고픈 상태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다? I'm hungry. 화가 난 상태면 I'm angry. I'm angry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 듣고 있던 애가 지도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그래요? I'm hungry too. I'm hungry too. 여기에 to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지금 여기에 이 또한 문장에서 또한 역시 역시 또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너무 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 추,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너무 춥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이신데요, it. is too cold. 이게 너무 춥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to의 뜻은 2번 뜻. 2번 뜻이 뭐라고요? 너무. 그 다음에 I'm hungry too에서는 1번 뜻.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걸 줄여서 뭐라고도 합니까? 읽어볼까요? 미투. 처음 들어봐요? 미투. 미투.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이거는 담을 쌓고 살았나 봐요, 그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I'm tired. I'm tired. Tired의 뜻은 피곤한? 피곤하.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시 가지고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가 비동사. 비동사. 그러면 너는 어떤 니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피곤한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너는 어떤 니가 뭐였더라? How Are you? are you? 그렇죠. 너는 어떤 니? How are you? 했더니 피곤하니까 I'm tired. 행복하면 I'm happy. 슬프면 I'm sad.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애가 지도 피곤하니까 뭐라 그래요? I'm tired too. I'm tired too. I'm tired too. 오케이, 그 다음에 너 E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알파벳 E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알파벳 E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쓰기 연습해 보세요. 네, 따라서 손가락으로 따라 쓰기 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돼지 꼬리만 그리면 되는데 뭐 이상하고 똑바로 다시 써. 그래, 뭐 이상한 태극기 그리지 마시고요. 공공감리 뭐 여기다가 태극기 되겠네. 와, 이를 뭐 이렇게 씁니까? ESTJ. 이렇게 쓰면 되지. 너 나중에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필기 시험 치는데 이거 네.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틀린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혼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다음은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상대방은 어떤지 묻는 거예요. 한 문장 속에 한 사람이 쭉 말합니다. 자신의 상태는 졸린 상태고 상대방의 상태가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I'm sleepy. How are you? How are you? 해도 돼. 근데 여기서 배운 건 How about about you? how about you?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I'm sleepy.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또는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m not sleepy. I'm not sleepy. Sleepy의 뜻은 뭐였어요? 졸린. 졸린인데 not sleepy의 뜻은 나는 졸리지 않다. 이것도 있어요? 아니요. 이것도 있어요? Not sleepy만 물어봤는데요? 졸리지 않다. 졸리지 않다예요? 그러면 졸리지 하다시 않은? not sleepy의 뜻이 뭐였어요? 졸린. 졸리는 졸리는. 졸린이죠. 네. not sleepy는 안 졸린? 또는 졸리지 않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가 비동사. 이대나 듣고 싶어요. 졸리지 Not 않은 sleepy.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예요? 어디예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어떤 이에요? 어떻게 해요? 왜요? 왜예요? 어떤 어떤? 이겠죠? 이대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이게 영어로 뭐라고 했죠? 어떤? 이게 영어로 뭐라고 했냐고요? How? 어떤 이 how라 했죠? 네. 그래서 not sleep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How? Hey, 나는 너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나는 너니까 you. How? Are you? 아까 가르쳐 줬죠? 네. 근데 왜또 모를까요? 저 그냥 방금 한거 말하는 줄 알았어. 또는 How about. about you? Hey, how about you는? Okay, how about you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만약에 네. 물어봤는데 목이 마르면
목이면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어, 나 목말라 I'm I'm 목마르면 뭐라고요? I'm tired Thirsty. Thirsty? Thirsty 처음 들어봐요? 뭐요? Thirsty 뜻이 뭐예요? 목마름? 만약에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아프면 I'm tired. 뭐 배운 걸 써먹질 못하냐? 아프면 아니, 선생님 써줬는데 읽지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Sick. CK가 크 된다는 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Okay,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못 말하면 I'm okay,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썰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못 말하면 묻고 답해보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했더니 나는 목이 마르다 I'm thirsty. 오케이. 뭐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아프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I'm sick.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했더니 I'm sick. 오케이. 화가 났으면 I'm angry. 배가 고프면 I'm hungry. 피곤하면 I'm tired. 졸리면 I'm sleepy.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좋아지면 잘 하고 있네요. 전보다 나아지면 됩니다.